시간은 창세기 4장 소위 가인과 아벨의 얘기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야다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자 가인을 낳았다. 그 다음에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가인이 열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기꺼이 이제 기뻐하셨고 아벨의 제물은 양을 드려서 가인의 제물은 이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정말 뭔가 감사해서 무슨 이유로 드리고 싶어서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거부 안 하겠죠. 그렇죠. 어린 딸이 딸 형제가 자매가 소꿉장난하다가 흙을 으깨가지고 흙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엄마한테 가져와서 주면 엄마가 이거 흙이니까 안 먹겠다 그래요? 기꺼이 받아서 먹는 신용을 하겠죠. 그렇죠. 자녀가 뭔가 부모한테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부모는 안 받을 수는 없죠.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이 열받았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을까요? 응?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재물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재물이에요. 재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고 바치겠지만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게 있어.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재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하면서 바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도저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어떤 걸까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 간단하죠, 뭐. 사실 간단해요.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이렇게 제물을 안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벌 주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제물을 갖다 바치면 복을 줄 거고 안 바치면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제물을 바치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갖다 바치는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죠. 왜? 자기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데 자 이거 받고 붙여 복 주십시오. 벌 주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이 좋다. 내가 받을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버려요? 예? 예. 하나님은 어떻게 돼버리는 하나님 자체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율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뭐냐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양을 드리게 돼 있는데 가인은 양을 드리지 않고 이 농산물로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실 어린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드린다는 것에 그 진짜 제물로 드린 것은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어린 양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건 상징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도 제사 지낸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그렇게 지내야 된다라는 모세 율법이 어떻게 그걸 지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질 것이 뭐예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율법을 폐한다고 해서 율법 반대쪽으로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폐했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폐했다고 해서 살인해도 된다 이런 소리는 아니라는 것. 그 사람들이 율법이 폐하다 그러면 자꾸 반율법주의 율법의 반대로 갈 수도 있게 된 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폐했다는 말을 충분히 영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아벨,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에 관한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이 보는 하나님이 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보되 어떤 하나님으로 보았고 예, 율법적이요 조건적으로 보았고 아벨은 어떻게
아벨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임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내가 농사를 지어서 갖다 바치고 해야만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으로 가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아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예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배웠잖아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그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삭이 물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다. 그래서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이 양이라는 제물은 아벨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잘 봐달라고 조건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지냈을 때는 이 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드린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자, 그렇게 되면, 가인은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지금 계속 그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처럼.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 해서 이방 나라로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게 됐는데, 예. 그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서 건물을 교회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뭐라 불렀다?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예. 네. 건물이 아니에요. 그때는 건물이 없었어. 그래서 모이는 장소는 어디예요? 가정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다른 사람 집에서 하고, 그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그 모임은 딱 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장소를 옮겨댕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개념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건물이 교회가 돼버리고, 그렇죠. 모든 게 이렇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지금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그 교회를 이룬 구성하고 있는 각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수백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뭐예요? 그거를 성전이라 그러고 있고, 이게 다 이 진짜 순수한 개념이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들은 그 복음이 너무나 뭐예요? 감사한 거야. 와, 우리 같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어린 양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까지 구원하셨다고. 와,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사는 그것이 무슨 나라가 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자꾸 천국은 어떤 데냐고 자꾸 묻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속에 들어온 것을 천국이,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즉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내 마음 안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참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섰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그 오랫동안 율법주의적으로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유대교인들, 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자꾸 뭐라 그래요? 자꾸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돼. 자꾸 이제 뭐예요? 뭔가 모세 율법 중에 하나도 안 지켜내니까 어떻게 그 수천 년 동안 모세 율법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이 뭔가 뭐 허전해야 해. 뭔가 이게 너무 무정부주의 같고 이거는 뭔가 허전해가지고 자꾸 뭐를 요거는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적 조건적 하나님을 자꾸 조금씩 어떻게 끌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다시 뭐예요? 옛날 그 조건적인 개념이 자꾸 들어올라. 그런 갈등은 끊임없이 이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갈등이에요. 예. 예. 끝까지. 예. 예. 그래서, 자, 그 얘기가, 그래서 그 맨 처음에 갈등에 이제 인간 역사상 드디어 그 갈등이 이제 나타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 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응?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안 지키면 이건 뭐야? 너무 자유로운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뭔가 옛날 율법주의 시대에는 안 지키면 맨날 불안했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그 불안을 뭐예요?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불안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말은 결국은 진정한 영적 자유를 구원받은 자들의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아직도 돌아다르지 못한 때, 그런 상태에 완전히 도달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그 무조건적 사랑에만 내가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뭐예요? 앞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도 뭐예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탁 받아서, 이야!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구나.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100%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탁 이래서 성령이 임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은혜로운 십자가의 구원을 탁 깨달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성령이 오셨는데 안 달라질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은혜로 아무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믿기만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답인데? 성령이 답이에요. 아시겠죠? 성령이 답이야. 그래서 이 성령의 차이, 이 성령의 차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의 이제 그 신앙 생활을 이렇게 주위 교인들이 봤을 때는 누가 더 잘 믿는 것 같아? 가인이. 왜?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럭으로 실어 나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뭐예요? 뭐 헌금도 뭐 억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아벨은 별로 돈을 잘 못 벌어가지고 뭐 헌금 해봐야 뭐예요? 뭐 10만 원, 12만 원 뭐 이제 이 수준이고.
그러니까 주위 교인들이 볼 때는 누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아베 가인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예. 그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뭐 순진한 평신도들은 그 자기 교회 가인 장로님들이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어떻게? 와 이제 야 우리 누구 장로님 100억을 냈대. 100억. 와.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 비서가 이제 그 이 가장로님 가인 가장로님은 100억을 건축 헌금을 했는데 아이 목사님의 그 경험 없는 비서가 교회 주보에다가는 공을 하나 뺀 거야. 네. 공을 하나 뺀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가장로는 지금 뭐예요? 이번 주 교회 주보가 나오면 교인들이 자기를 뭐예요? 100억! 그냥 막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막 가장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고 가장로는 100억을 한 건데 아, 이 교회 주보에 턱 받아보니까 10억이야. 10억 낸 장로들은 여러 명 있어? 가장로 열 받아 안 받아? 이것이 가인들, 가인이 바로 이런 장로님들의 시작점이다 이 말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래서 역대로 결국은 누가 교회 실권을 잡게 돼요? 가장로들이 실권을 잡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로들이 교회 정치를 다 좌지우지 하고 있어서 지금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가장로들이 잡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히 교단 이런 세력들은 다 가장로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단이라는 것은 대개가 다 뭐를 잃어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 중요하게 되었고 정치적인 세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이 가장로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있는데 가장로들도 이제 장로니까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르쳐 보면 가장로님이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교인들이 감동을 못 받아. 왜? 가장로님들이 나와서 가르칠 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가 어떻게 보내요? 조건적인 하나님 배우다가 볼일 다 봐. 그래서 결국 가면 적어도 여러분도 나 정도로는 헌금을 좀 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돼버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받는 감동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아장로님, 아벨 장로님, 아벨 장로님이 성경을 가르치면 뭐예요? 와, 교인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 4장은
그런 갈등.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세력의 투쟁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이 창세기 4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사실상 한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형제예요. 그 좀 순진한 분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살고 있었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얘기는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 시대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게?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는 한 500년이 지난 얘기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자식 여러 명 낳았어요. 여러 명 낳고 또 이제 걔네들이 뭐예요? 30살, 40살 되면 또 뭐? 또 결혼해서 또 새끼를 치고 있고 또 이래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 와 있는 때예요. 달랑 가인과 아벨만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이 그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가르침을 들어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냥 공짜라고? 그냥 조건 없이 구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벨 아장로가 그렇게 가르치는 걸 들으면 가장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이 동생 아벨의 식으로 가르치면 이 교회가 앞으로 뭐예요? 이거 뭐 이상해질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지키자는 사명으로 가장로가 동생 아장로를 설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로가 동생 아장로를 불러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제 요 고하니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서 충고 겸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주제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동생 아벨아, 네가 가르치는 것, 네가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걸 안만 들어봐도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너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이 전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데 이렇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게 이제 이래서 논쟁이 되고 토론이 됩니다. 토론이 되면 이게 핵심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논쟁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해결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오실 때 그 오시기 직전에 그 심판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아시겠죠? 예. 성령, 그러니까 아벨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가인은 성령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인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적이라 해야 되고 아벨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최종 결정 그 심판의 핵심은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 깨닫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얘기 잠깐 하고 가죠.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여기 이제 미련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를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롭다, 슬기 있다 하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열 처녀는 다 뭐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겉으로 보면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이 기름.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공부를 해야 뭐를 봤습니까? 아 하고 깨달음이 있어. 그래서 등불이 어떻게? 기름이 그 성령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있고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성경책은 뭐예요? 깜깜무소식이야. 그런 얘기가 꼭 같습니다.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나 자 신랑이 왔다. 예,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자기들이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자, 이 8절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미련한 자들이 성령을 받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왜 이 미련한 천들은 성령을 못 받았을까?
그 이유가 여기 딱 나와 있어. 예, 네, 8절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어떻게 나눠 달라. 응. 성령을 나눠 줄 수 있나요? 없죠. 성령은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1대1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이 성령을 안 받은 미련한 처녀들 좀 나눠달라라는 말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직접 기름 성령을 공급받은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너희들 기름 많네 우리 좀 나누어 줄래 이렇게 말하는 이 자체가 이미 이 미련한 처녀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뭐예요? 이유가 여기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뭐예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어? 성령을 받은 지혜로운 처녀들이 더 한 술 더 떠? 뭐라 그래요? 그 성령 파는 데 가서 거기서 사야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네.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다 뭐예요? 뭐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을 나눠달라고 그러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뭐라 그래요? 판다. 사면 된다. 우리도 샀다.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되면 이게 둘 다 말이 뭐예요?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성령을 받은 처녀들은 왜 사야 된다 그럴까? 그럼 이게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산다고 할 때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뭐예요? 산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산다고 할 때는 과연 그 뜻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서 산다. 그래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사라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미련한 성령 받지 못한 처녀들이 어떻게 사러 갔어요? 그 사러 간 동안에 예수님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정말 구원이냐 아니냐는 결국 무엇이 문제다? 성령이 문제다라는 요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양이냐 염소냐를 나누고 이런 것도 다 알고 보면 뭐예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양이고 안 받은 사람은 뭐예요?
염소가 이렇게 되는 얘기지. 이 첫 시작, 이 마태복음 25장은 이 심판의 얘기인데 첫 시작부터 예수님은 성령이 문제다,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산다. 누구는 사야 되고, 우리 인간은 사야 되고, 누구는 판다? 하나님은 판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고 팔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만약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을 판다면 어떻게 팔까요? 네? 무상으로. 참, 우리 정 선생 이 처음에는 진짜 깡통이었거든요. 예. 이제 불교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제 근데 차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다시 개념이 잡히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무상으로 판다 그랬습니다. 무상으로 파는 게 왜 파는 거요? 상으로 팔아야 파는 거지, 무상인데 왜 파는 거요? 유상이라야지. 그래야 파는 거지. 무상으로 판다는 말이 있나요? 그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응? 그런데 무상으로 팔 수 있게 됐어. 에? 그냥 주면 된다고요? 그냥 주면 안 돼. 무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이미 대신 값을 뭐요? 지불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무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값은 이미 누가 지불한 거요? 하나님이 지불한 거야. 그랬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는 거요? 아, 살아왔냐? 너희들이 돈을 낼 필요는 없어. 내가 다 지불했다고. 그러니 너희는 이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그냥 받아가라. 이것이 진짜 사는 거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개념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느냐? 산다, 판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성령께서 이 깨달음을 주셔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번쩍하고, 떠오르는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게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너무나 참 놀라운 장이죠. 십자가의 대속. 53. 그 이사야서 십자 5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도록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은 못 읽게 돼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 희한하죠. 그렇죠. 자, 이제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누구도?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그래서 여기 여러분 돈 없는 자도 나오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헌금 한 푼 못한 자도 뭐요? 나오라 이 말입니다. 결국 헌금은 한 푼도 못했지만 돈을 못 벌어가지고 적어도 돈 없이 나와라라는 말은 결국 어떤 자격 없는 사람도 나와라 그런 말이죠. 뭐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예. 네. 이미 나 대신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을 이미 뭐예요? 지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나오라 이 말입니다. 돈 없이 나오라 이 말은. 예. 네. 이게 성경의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 누구를 청정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뭐니라? 은혜니라. 내가 약속한다. 나는 은혜로 너희를, 즉 은혜라는 것은 결국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는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은, 처녀들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뭐요? 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성령을 받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돈 주고 가서 사라고 말했을 리가 없지. 그렇죠? 예. 그러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가서 사라고 했을 때, 네 돈 들고 가서 사라고 하는 줄로 오해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갈게? 예?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한 목사님. 신학교에 등록금 냈다고. 아시겠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3년간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예.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읽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반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니 그런 게 다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라 성령의 음성,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어떻게?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값없이, 그렇죠. 돈 없는 자도 와라.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게 이런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뭐만 따면, 예, 석사학위, 무슨 학, 박사학위를 따면, 그때는 내가 뭐예요? 기름이 충분해지는 줄로. 이렇게 오해를 하도록. 이런 참 슬픈 일이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 나는 삼성이고 뭐고, 뭐요? 이젠 상관없어. 나는 복음 전하는 뭐요? 목사가 될 거야. 해가지고, 그 순수한 열정을 다 어디 가서? 학위 받느라고. 네, 방구석에 앉아서 뭐요? 그 많은 책을, 어? 책 읽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 학설을 자꾸 공부하고 있으면 헷갈릴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등록금으로 내고 그래서 와 보니까 이미 뭐예요? 이미 게임은 끝났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심판이다, 라는 거예요. 심판이 무슨, 하나님이, 이놈은, 안 되겠어. 얘도, 너 뭐 이뻐가지고 봐줄까, 안 줄까. 얘도, 얘는 오케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심판이 아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성령이 선물로 주신 믿음일 때 정말 값없이 받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얘기. 그래서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결국은 바로 이런 얘기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빨리 처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참 공부하면 성경 한절 한절을 공부하면 참으로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그렇게 분하냐? 나는 네가 바친 제물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 100억을 낸 가장로가 그 목사님 비서실에 가서 그 공 한 개 뺀 비서를 아주 호되게 야단쳤어. 여러분. 예? 그럼 결국은 그 가장로가 100억을 낸 이유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낸 거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100억을 낸 거야. 어? 그래놓고 비서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바친 100억인데 네가 어떻게 공을 하나 뺄 수 있느냐? 이제 이러니 그런 100억을 하나님이 받으면 될까 안 될까? 받을 수 없다고 그 얘기예요. 아시죠? 그러면서 이 100억을 낸 가장로는 100억 내놓고 받는 게 뭐밖에 없어? 스트레스밖에 없다니까, 스트레스밖에. 공을 하나가 빠져도 그것처럼 큰 스트레스가 없어. 그렇죠? 그런 신앙을 하지를 뭐요? 말자,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 그 100억을 받으셨다면, 와, 가장로는 여러분,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될까, 더 나쁜 사람이 될까? 예? 더 나쁜 사람이 되죠. 아, 하나님 많이 낼수록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다음번에는 200억을 내야 되겠구나. 야, 200은 너무 아깝다. 이제 이런 식의 신앙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도 좀 아벨처럼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정말 기쁨에 넘치는, 값없이 받는 기쁨, 예? 은혜로 공짜로 받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겠죠. 가인,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한 지금 제사는 그게 선한 행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가장로가 100억을 내므로 인하여 악한 일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로에게 네가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행위가 아니면 그건 뭐예요? 악한 행위입니다. 그 악한 행위의 정의가 뭐예요? 너는 나 하나님을 어떻게 아주 이상한 돈만 좋아하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게 그것이 제일 악한 거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순진한 평신도들에게 무슨 사상을 자꾸 집어넣어?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빨리 잘 벌어가지고 어떻게 많이 갖다 내고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그런 기복신앙을 전하고 있는 그런 결국은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네가 하는 짓 이대로 계속하면 이 말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예. 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죄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그 자체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생기, 생명인데, 예. 이제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리나는 말은 사단이 이제 가장로가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그 맨날 통과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문이야. 그래서 죄가 사단이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가장로가 맨날 들락날락하는 문을 지나댕기는데 그 문에 엎드려서 뭐를 엿본다는 말입니까? 기회를 엿본다. 어떤 기회를? 결정적으로 이 가인을 어떻게 넘어뜨릴 기회를 엿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지금 뭐예요? 너는 지금 죄의 지배하에 있다. 즉 네가 나를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는 지금 사단의 뭐예요? 조정하에 지배하에 있으니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가인아 제발 뭐예요? 좀 깨달아다오. 제발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좀 진실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좀 깨달아봐라.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소원하는 것은 누구다? 자, 죄가 문에 엎드려서 너를 지금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죄의 목표는 누구다? 너다, 너. 그러니까 너는 죄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뭐예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걸 깨달아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잘 듣고 제발 넘어지지 말라. 그리고 이거를 극복해서 나가고 네 동생 아벨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란 것을 좀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 이 죄에 빠져 있는 가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아주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나 지금 급해. 자, 과연 가인이 그런 하나님의 심정, 자기를 구원하시려는 심정을 이해를 할까요? 이거를 보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랬는데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누가 끝까지 옳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야 아벨 좀 나와봐. 얘기 좀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고한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좀 깊이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고한이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사람 없는 조용한 들에 가서 얘기 좀 하자.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쳐죽여 버렸어. 자, 그래서 이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는 데 가서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가인과 아벨의 이러한 갈등도 결국 믿음과 뭐 그리고 제사에 대한 이해 갈등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가인이 결국 사단이 원하는 짓을 해버린 거야. 사단은 어떤 사람을 자꾸 없애야만 됩니까? 아벨처럼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꾸 없애야 돼. 그 순교를 자꾸 시켜야 돼. 그래서 그 아벨은 가인의 깨달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로 희생시킨 순교시킨 순교자가 되버렸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지금 비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것 됐으면 어떻게 할게? 가인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를 내가 이제 가만 놔둘 수가 뭐예요?
없어. 내가 그렇게 염려를 해서 가인을 염려를 해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사단이 너를 넘어뜨릴 것이라고 그래서 너를 완전히 집에 장악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내가 사랑의 경고를 했건만 이 자식이 그냥 때려 죽여버렸어. 이 자식을 나는 그냥 놔둘 수 없어. 그런 분이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지금 창세기 4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에게 조심하라고 사랑해서 그렇게 해도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자기 생각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건적으로. 지금 아벨 같은 놈을 그대로 놔놓으면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잘못 가르쳐진다. 그러니까 빨리 뭐요? 이런 것들은 처치해버려야 된다. 철저히 뭐요? 조건적인 처단을 내려버린 거야. 아시겠죠?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다 그걸 이미 친히 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에게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꼭 뭐 같아요? 바보 같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뭐예요? 가인이 지금 동생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아 몰라? 다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벨 어디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 스스로 깨닫게.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의 아벨 죽인 거 다 보고 알았어. 근데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가인이 결정적으로 범한 살인죄를 가지고 정죄하시지를 뭐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럴게? 가인 일로 와봐. 너 왜 네 동생 죽였어? 너 죽고 싶어? 이게 바로 뭐예요? 정죄야. 너 같은 놈은 뭐예요? 살려줄 수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가인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 아벨 어딨냐? 안 보이네? 그 말은 하나님이 정죄해서 벌 주시기 전에 가인이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장면은, 아담과 이브 때도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고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됐어요? 숨었어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어디 숨는지 다 뭐요?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응?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게? 딱 그 숨은 데가 어딘지 확실히 아니까 저 뒤로 우회를 해가지고 지금 아담과 이브가 숨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뒤로 와서 야! 이것들이 왜 숨어서? 이제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지.
이렇게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지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야. 정죄는 이미 누가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해버린 거야. 왜 사단의 뭐 사단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그 우리가 정죄한 사단이 정죄한 그 정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일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한 정죄 속에서 죽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와, 하나님은 이 정죄 속에 있었던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를 믿음으로 깨닫고 할 때. 자,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아담아, 네가 뭐요?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자,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해보면요 이런 말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요. 봐라, 성경 얼마나 엉터리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장세기라는 것은 뭐 무슨 책이다? 이건 우화다. 봐라, 얼마나 웃기냐.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무선적으로는 안 맞아요. 감성적으로는 하나님 모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런 창세기를 그런 식으로 비평하는 그런 아주 머리 좋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도 아주 머리 좋은 사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도울 김용욱 교수 이런 사람. 그 사람 강의 들으면 뭐요? 와, 하버드, 와, 머리 좋아. 뭐, 모르는 게 뭐 있어 없어. 술술술술술술술 다 나와. 응? 그런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뭐라 그래? 이런 거를 그 머리로 해석하면 웃겨, 안 웃겨? 그러니 창세기는 뭐요? 우화다. 구약 전체는 뭐요? 쓰레기다. 구약 폐기론. 지금 구약 폐기론 폐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 그거는 구약 전체를 무선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특징은 사랑은 감성이니까 그거는 자기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다룰 바보 같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다룬다는 것은 감성이니까 그건 바보 같은 소리다 거야. 그건 아마 여자들한테나 맡기라. 이런 식. 그러나 진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성,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를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했길래, 네가 어쨌길래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하느냐? 네가 네 동생을 어떻게 했길래 네 동생이 나한테 뭐요? 피소리로 호소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 네 동생 아벨이 나한테 호소했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서? 피 흘리면서. 그 무슨 아벨이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형을 위해서, 형 가인을 위해서 지금 돈 100억 냈다고 폼 잡고 있고 자기 것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건 뭐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형. 형이, 이 형이 구원받아야 돼. 자기처럼 빨리 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빨리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아벨은 피 흘리면서 쓰러져서 숨지면서까지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 형을 위하여. 이것은 마치 누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 것과 같을까? 신약성경에 나와. 그렇죠. 스테반이 사도 바울에게 맞아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하는 저 사울을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 예. 네. 그래서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뭐 땅이 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땅이 입을 벌렸다면 무슨 말일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이제 1, 2, 3장을 특히 3장을 여러분이 깊이 연구를 해 보시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땅이라는 단어는 죽음, 사망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상징하고 결국 뭘 상징해요? 죄를 상징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입을 벌렸다는 말은 설득했다. 사단이 너를 어떻게 설득해서 네 동생 아벨을 죽이게 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인에게 철저히 무슨 설득을 했어요?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야. 그래서 이 아벨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놈들은 어떻게 빨리 처치해버려야 돼. 거기에 설득을 당했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조건적 신앙으로 설득을 시켜서 너 가인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 아벨의 피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아, 내 사랑하는 아들 가인아, 너는 뭐예요? 완전히 누구 손아귀 안에서 지배를 받게 되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지배를 받게 되고 사단은 너를 어떻게 너에게 이제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기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그냥 가인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을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할 때 그 저주는 누가 주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여기서 이 여기가 가장 심각하게 오해된 부분. 아시겠죠?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닐 거야.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땅 위에서 저주를 받는단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자, you are cursed.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저주를 받은 거다. From 뭐예요? From the 뭐야? Earth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뭐예요? 땅이 너를 이제 마음대로 저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 사단의 세력이 조건적 사단의 세력이 너를 어떻게 완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조건적 저주 아래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from입니다. from.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 자꾸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현대식 번역을 하면 you are cursed. 너는 뭐예요? 저주를 뭐요? 받았다. So now you are cursed.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게 아니라 뭐라? 땅으로부터 땅, 그 사단의 세력이, 사단이 너를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도 나는 너를 뭐요? 그 사단의 저주로부터 구원해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거를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 새끼를 저주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 네가 받가라도 자 그리고 여기서 저주를 받으리니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미 뭐요?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받고 있다 이렇게 돼서 you are 뭐요? cursed. 내가 앞으로 네가 네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 나는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라고 한국말 성경은 번역을 잘못했다 이 말이. 여러분 이래서 이 성경을 전부 무조건적 사랑의 형태로 수정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뭐요?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가인은 지금부터 뭐 어떻게 저주 아래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리저리 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 왜? 사단이 이제 무슨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들의 그 조건적 사람들에게 저 자식이 말이에요. 누굴 죽였다? 친동생을 죽인 놈이다. 저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어? 그럼 저런 놈은 뭐예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백성들이야?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사단의 같은 패들이야.
그런지 같은 패가 같은 패의 가인을 어떻게 저 놈의 새끼는 저건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가인은 이리저리 뭐예요? 눈을 피해서 정말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그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단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나에게 주어진 뭐요? 죄 벌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뭐요? 없나다. 가인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우리 동생 아벨을 죽인 거, 사람 죽인 거는 맞는데요. 살인죄는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제가 왜 죽인 줄 하나님 모르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죽였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죽였는데. 이렇게 벌이 중할 수가 뭐예요? 없으니 억울하다 아니다? 억울하다 이게야. 그러니까 누가 벌 주는 것처럼? 하나님. 왜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고 생각해? 가인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 가인이 믿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가인이 이런 오해를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예.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네. 자, 그래서 보세요. 가인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내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해서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뭐요? 죽이도록. 그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 가인 동생 하나 죽였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소?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우리 한국말 성경이 이래서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큰 벌을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저기 나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이랬을까? 에? 그렇지! 안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이 감성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 지금 이 가인을 지금 사단의 손아귀에서 뭐요? 구원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 자식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마디 그렇지 뭐요? 그렇지 않아. 경상도식으로 해야 좀 실감이 납니다. 그게 아니라 가인. 그 얘기예요. 피 터지는데 이게 피 토하실 일이야. 지금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이 한국말 성경 밋밋하게 번역해.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만 해도요 참 은혜롭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not so 하고 뭐까지 붙어 있어? 느낌표. 하나님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이 격앙되셨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 가인아. 그래놓고 뭐라 그래? 만약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못하게 뭐요?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인,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뭐요? 일곱 배나 더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셨다. 그러면 가인을 죽이는 자, 너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놈은 뭐예요? 그러면 벌을 몇 배나 더 많이 받을 거다? 일곱 배나. 자, 이렇게 좀 이 말도 또 오해한다고 사람들이.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동생을 죽인 너를 만나서 너를 누가 죽인다면 나는 그놈의 새끼한테 일곱 배나 더 큰 벌을 내리겠다. 그럼 그 무슨 말이 돼요? 계속 조건적이지. 응?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곱 배나 더 벌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이제 나타났다. 이 새끼는 말이야 동생을 죽인 놈이야. 이런 놈은 살려둘 수 없어 하고 가인을 죽였다 하자. 그 사람은 가인보다 더 뭐요?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돼. 다 알고 보면 그놈이 그놈 다 무선적이요. 다 조건제. 다 사단의 손아귀 안에서 노는 불쌍한 인간들일 뿐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즉 가인 저 새끼 살려둘 수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도 결국은 사단의 지배하에서 철저히 뭐예요? 저주 안에서 살고 있고 결국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동생을 죽였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저 산 신세가 저렇게 됐으니 참 가인 불쌍도 하다. 뭐 이렇게 봐주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덜 받죠. 근데 저런 놈을 내가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여기 가면, 여기 오면 가인 때문에 열받고, 또 그 다음 동네 가면 또 뭐예요? 또 이 새끼 때문에 열받고, 세상에 댕기면 불의한 놈 뭐예요? 투성이야. 화가 안 나는 데가? 그거를 바로 사단이 그런 사람을 아주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게 해서, 괜히 안 받을 스트레스까지도 뭐예요? 지가 다 받고. 여러분, 그러다가 가인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또 살인죄로 체포가 됐어. 그래서 종신형 징역을 받고, 그래서 가인보다 뭐예요? 일곱 배나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 어떤 놈이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이 뭐요?
가인보다 가인에게 준 저주보다 더 큰 저주, 일곱 배나 큰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응?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벌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 놓고 하나님 이제 이제 끝을 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어떻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즉, 가인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아벨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낸 그 피의 표, 그것은 누구의 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의 표를 가인에게도 적용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은 죽기 전 어느 날 아벨이 그렇게 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인도 숨지기 직전이라도 그 동생 아벨이 만났던 은혜 하나님, 정말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팍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아직도 하나님은 허락해, 가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최초의 형제, 친속, 사례범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셨다. 과연 가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면 알 겁니다. 예. 당신 가인입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그런데 당신 여기 못 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하늘나라 가서도 헷갈려. 아시겠죠? 예. 가인 선생님. 죽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 가인이 구원받은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전 하늘나라 가면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면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치유는 당연한 것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이런 가인은 이렇게 깨닫지 못한 가인을 깨달은 당신의 종 아벨을 죽이기까지 한 이 가인을 이렇게 살리시려고 애쓰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들을 확실하게 켜주는 생명의 등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치유를 받아 이제
우리들의 치유는 인간의 방법으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된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정말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